근데 아까 단톡방 얘기했잖아. 사실 서영 누나는 엄마들 단톡방이면 못 끼지 않아? 그래. 아, 아니야, 아니야. 초반에는 엄마를 단톡방이 있었어. 넷만 있는 그 노승희 엄마, 찐찐이 엄마, 저 이수임 엄마, 한서준 엄마만 있는 방이 있었는데 중간에 이제 전체 단톡방이 생기면서 거기는 이제 없어졌지. 난 몰랐어. 단톡방이 있는지. 이제 끝나면서는 엄마였잖아, 나도. 남편 없어, 안 끼었어. 남편 없다고 이것들아? 근데 그 단톡방에서 뭔 얘기하는 거야? 막 시청률 얘기도 하고 또 뭐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사실 단톡방에서 그 음성 지원되는 것처럼 다 각자 캐릭터로 얘기해. 너무 웃겨. 그럼 막 염정아 누나 아갈머리를 찢어버리려 막 그런 얘기는 이제 쌍스러운 내가 담당. 주중 역할이 하지 그런 얘기는. 예를 들어 뭐 우주가 이제 잡혀가게 됐잖아. 근데 이제 한서진이랑 나랑 왠지 제가 많은 것 같은 거야. 맞아 맞아 맞아. 정원 언니는 자기가 죄라며 그런 게 그냥 우스갯소리들. 아, 캐릭터 되는 놀고. 염정아 선배님 진짜 딸이, 친딸이 그림을 너무 잘 그려. 그래서 그림을 뭐 김서영 언니, 오나라 언니를 다 그렸어. 그걸 올렸어. 내 딸 너무 잘 그리지 않았니? 그래서 내가 엄마마? 엄마마? 서울 미대 보내요. 그랬더니 언니가 저한테 제가 감당하겠습니다. 제가 미대 보내겠습니다. 이랬지. 아, 재밌게 그러네. 내가, 재밌겠다, 진짜. 어. 그치? 내가 여기서 서영이 분장하고 한 것도 단톡방에 올렸대. 어, 정원이가 지금 그때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어. 뭐라고. 근데 나는 끝에 본 거야. 감당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. 허자는 멘털이 약한 아이입니다, 어머니. 누난 보고 어떻게 고소할 생각은 안 했어? 아니, 끝에만 본 거야, 내가. 근데 내가 이거 출연 결정을 하고 이제 본 거잖아.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을까? 잘할 수 있을까? 너무 셌지. 외모로는 정원이 못 이기지. 아니, 근데 의외인 게 오히려 연기를 할 때 사적으로 막 이런 즐거운 걸 피하는 게 더 연기에 도움이 되지 않아? 만약 그렇게 하다가 또 만나서 그걸 막 몰두하려고 하면 어저께 막 우리 단톡에서 주고받던 얘기 생각나고. 근데 단톡방은 말로만 쓰잖아. 만나질 않잖아 나는. 그러니까 상관은 없었는데 이제 만나면 이제 자주 부딪혔던 이제 정원이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사담을 나누다가도 나 웃기지 말라고 언니한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언니도 좀 집중할 때는 말을 더 걸기 시작하면 언니도 약간 피하기도 했지. 그러니까 배우들이 다 그런 지점에서는 알아서 건너갔던 것 같아. 둘이 사이가 좋아? 실제론? 서준 언니하고 언니하고? 응 아, 그럼. 나 드라마 매니아로서 약간 좀 이건 상처인데? 왜? 내가 드라마에서만 그런 거지.